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권익위원회 그리고 이제 감사원 감사를 동시에 다 받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감사를 안 받겠다, 감사원 감사를 안 받겠다, 뭐 그렇게 하면은 안 받을 수 있다고 아마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수십 년 동안 권력은 우리가 만들어준다, 그런 생각을 아마 조직 내에 많은 구성원들이, 특히 상층부들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선거 때마다 엄격하게 공직선거법을 가지고 후보를 걸게 되면은 그러면 낙선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일상화돼서 뭐 여러 해를 이렇게 두고 축적되다 보면은 당연하게 자기 자신들이 열외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최고 책임자는 명목상으로는 법관들이니까 문제가 혹시 생기면은 법관들이 또 방패막이를 해줄 수가 있고, 또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이고, 또 돌아가면서 그렇게 대법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뭐 최악의 상황이 도달하더라도 자기들에게는 문제가 없다, 아마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그렇게 이제 국민들이 격노하고 분노할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그래도 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대법원이 다 이렇게 나서가지고 대법관들이 알아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보호해 주는데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일단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국은 권익위원회하고 감사원 감사를 동시에 받게 됐다. 감사원과 권익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그런 조사를 동시에 받게 됐다. 그런 내용을 많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원과 권익위원회는 서로 조사 범위를 공유하는 한편 조사 공간이나 선관위 관계자 소환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 중이다. 권익위는 지난 7년간 선관위 채용 승진 정보를 전수조사할 방침이고 예산 집행 지위 남용 등과 관련해서 비위 신고를 받는 대로 추가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20명 정도의 감사관을 파견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일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실질 감사가 진행되면은 더 많은 감사관을 감사원이 투입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지만 이제 시민들 생각이 어떤가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N님은 뭐 채용 부정 이런 문제가 있지만 D님이 무엇보다 선거 부정을 감사하여 검찰에 고발하여 검찰에 수사하여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10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 범죄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뭐 걱정하시는 그런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구성원들이 있으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당이든 뭐 어느 사람들이든 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감사는 손을 안 댈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가장 큰 죄를 사하해 주고 그냥 잔챙이 같은 죄만 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선관위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지난 6월 15일에는 자유기독통일당이 제기한 2020년도 4.15 총선 비례대표 선거 사전투표 조작에 관한 내용을 원고 측 기각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소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유기독통일당이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서는 지역선관위가 제출한 투표함이 지금 법원에 보관 중인 거죠. 그런데 그걸 못 가겠다. 깔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름들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은 그렇게 4명의 대법관들이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공직선거에서 득표수를 내놓고 조작하더라도 누구도 법정에 설 필요가 없고 수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밥 먹듯이 하더라도 선관위 사람들은 이제 뭐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거나 법정에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6월 15일 날 천대엽과 조재연, 이동은, 민유숙이 내린 자유기독통일당의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원고 측 기각이 갖고 있는 큰 의미인 거죠. 그 판결문을 보면은 정말 이것들이 정신들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판결이죠.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비례대표 정당 대표의 투표 결과지 않습니까? 이게 표를 쑤셔 넣은 쪽은 다 0값을 중심으로 플러스 쪽으로 이동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차이값 그래프거든요. 이게 이제 수백만 명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 수가 수백만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든 간에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됩니다. 그 제로값을 중심으로 해서 중첩으로 종모양으로 분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은 사전투표 표를 왕창 쑤셔 넣어주니까 차이값이 큰 플러스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0으로부터 이렇게 크게 이동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렇게 표를 쑤셔 넣어주려면 표를 훔쳐야 될 거 아닙니까? 표를 훔치는 대상이 미래한국당, 우리공화당, 새벽당, 기독자유통일당 같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여러분들 2026년도 국회의원 선거 위 부분하고 2020년도 4.15 총선하고 비교하면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차이값 그래프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정당별로 거의 같거나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0값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미래한국당의 득표수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시민당에 쑤셔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더불어시민당은 플러스 10%도 미래한국당은 마이너스 10%로 이렇게 이동되는 거죠. 이런 범죄가 2020년도 4.15 총선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기독통일당이 제기한 정당투표에 대한 선거 무효소송을 원고적 기각으로 그냥 그렇게 그냥 무산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도둑질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최소한 국민들이 저항을 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선관위의 이런 범죄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건 과학이지 않습니까? 선관위 발표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차이값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수천만 명이 만들어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 밑에 2020년 4.15 총선은 뭐 100% 조작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천대엽과 조재연, 이동은, 민유숙 대법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없다. 하나도 이렇게 이상한 게 아니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뭐 틀렸다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골로 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선거마다 도둑질 하는데도 그거를 고칠 수가 없으니까 나라가 얼추 망한 거죠, 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럼 표를 얼마나 도둑질했냐. 여기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다 분석해 놨지 않습니까? 관악구에서는 미래한국당에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00장당 40장 40%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빼앗긴 표수까지 다 나오잖아요. 종로구에서 40%, 서초구에서 25%.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따지게 되면은 여기에 이동시킨 것이 여러분들 관악구, 종로구는 사전투표 득표수의 40%를 빼앗았고 서초구는 25%를 빼앗. 이게 표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범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이라는 사람이 이 뭐 비례대표 4.15 총선에 문제없다 이렇게 판결을 6월 15일 날 내렸으니까 뭐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야 뭐 그거야 뭐 그렇게 내리면 어떻게 하겠노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이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선거 조작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 선거 조작이 여러분 계속되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정권의 모든 여러분들 그 소위 악정의 기본은 선거를 도둑질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뭐 한덕수 총리 예? 연배가 한참 위에 있는 분한테 광진구에 고민정이 고함치고 야단 놔두고 뭐 흔들고 고민정이 진짜입니까? 고민정이 가짜지 않습니까? 고민정이가 억울하면은 내가 공개를 해줄게. 고민정이 몇 표씩 훔쳤는지 심지어 동에서도 광진구에 동에서도 몇표 훔친지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 가짜들이 국회를 다 장악해 가지고 온갖 정도 이런 데 법을 통과시키니까 내 같은 사람들은 참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아이고 저놈도 가짜고 저 X도 가짜인데 그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걸 고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게 뭐 나라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천상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냥 이시조선처럼 돌아가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선관위를 상전으로 모시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시 왕조를 이름 상전으로 모시고 선거를 이렇게 뭡니까? 표를 완전히 그냥 예? 노다지로 이런 표를 이렇게 훔쳐가지고 했는데도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이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기독통일당의 원고적 소속을 기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참 뭐 제가 웃으면서 하는 것을 두고 어떤 분들은 참 좀 엄숙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만 엄숙하게 하면은 그게 몸에 탈이 나지 않습니까? 나도 이제 초월해 가지고 뭐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당 투표 이름 조작이지만 지역구 조작은 여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난 4월 초에 나온 도둑놈들 4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 도둑질이 중지가 안 된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안 됐을 됐던 노태학과 박찬진이 지휘했던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를 또 조작했지 않습니까? 도지사 선거, 시장, 군수, 구청 상사 죄다 이름 조작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작했는가가 도둑놈들 5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올해 1월부터 해서 지금 5건을 내고 이제 다음 달에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훔쳤나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께서 그냥 책을 구입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바쁘니까 제 양반들이 나서 가지고 선거 공정성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응원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선거를 지킵시다.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자식들하고 함께 여러분들 긴 노후에 선관위를 상전으로 모시고 완전 친중국가 하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제 너무 이제 오래 끌리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그런 소송들
소송들이 참 지루하기도 하고 이제 좀 식상한 면도 있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런 사법부의 판결이 내릴 때까지 중요한 사안에 대한 부분들은 간혹간혹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들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제 대장동 소위 그 대장동 일당들, 예, 일당들에서 이제 입을 대부분 열지 않습니까? 김만배 씨를 제외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는 특히 이제 빼앗은 것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의 그런 아주 생생한 그런 증언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 측하고 또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 정진상 씨의 그런 변호인들은 작전을 지금 어떻게 써놓고 있는가? 다 거짓말쟁이로 모는 겁니다. 대장동 일당들도 다 거짓말쟁이고 특히 유동규 씨도 거짓말쟁이고 그렇게 이제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여가지고 이제 이재명 당대표나 최측근인 김용 씨, 정진상 씨를 이제 구명하는 뭐 그런 작전으로 아마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열렸던 재판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다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동규 씨가 법정에서 이재명에게 정보를 제공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그런 차장이 심적 부담이 매우 컸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증언을 했는데 사실 좀 사람이 과묵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사진만 보게 되면은. 그리고 사기업인 D그룹의 계열사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까지 왔는데 뭐 사정이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죽음을 각오할 정도가 되면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묻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이재명 쪽에 정보를 많이 줬는데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이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든지 아주 잘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선에 임하는 이재명 씨를 옹호하는 그런 논리 같은 걸 다 만들어줬겠죠. 아마 그게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김문기 씨라고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거 그렇게 죽을 그런 이유는 아닌 거죠. 오해를 살 부분도 있어 심적 부담이 컸을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거 흔히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옆에 보좌하는 사람들이 그 양반을 옹호하는 논리를 거짓말 논리라도 만드는데 아마 그 역할을 고 김문희 씨가 성실히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뭐 좀 성실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김문희 씨가. 그러니까 일도 성실하게 했을 거라고요. 예. 본인 양심이야 좀 찔렸겠죠. 그래도 뭐 자기가 이렇게 그 존경하고 또 협조하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될 거니까 이제 본인이 그쪽에 줄을 선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 보면은 이재명 씨가 지금 대선에 이제 한참 나와가지고 뭐 이 질주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그 주변 사람들이 그걸 옹호하는 대장동 사업을 옹호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논리나 이런 부분을 보고서나 이런 것을 작성하기를 요구했을 때 그걸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없었을 겁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 34부에서 지금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시에 나는 몰랐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게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검찰이 김문기 전 처장의 극단적 선택 이유에 대해 묻자 김문기 씨가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김문기 전 처장이
배임공범이란 식으로 변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은 숨진 당일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참고인으로 소환돼서 4차례 조사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민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봉급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가장 겁나죠. 행사 책임이야 가족들을 구할 수가 있지만 민사 책임을 묻게 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빼앗길 수 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과 관련된 그런 배상들도 형사 책임은 그냥 털고 나오면 되지만 민사 책임을 묻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압박감을 심하게 느끼는 거죠. 아마 김정은이나 이런 양반들도 가장 힘든 것이 그런 제재를 통해 가지고 돈을 압박하는 것이 가장 힘들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민사적인 그런 책임을 묻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코너에 밀리는데 아마도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정언을 유동규 씨의 정언을 참조하게 되면은 김문기 씨에게 가장 큰 압박을 제공했던 것이 아마 김문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배임 공범이라는 그런 부분, 민사상의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유동규 씨는 김문기 전 처장이 이재명 대표를 도왔던 것도 부담이었을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그 양반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유행하는 말로 하면 배팅을 한 거죠. 이재명 씨한테. 이재명 씨한테 배팅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정치적 쟁점이 되니까 그걸 옹호할 수 있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김문기 씨니까 보고서도 쓰고 뭐 다양한 데 활동을 했겠죠. 김문기 전 처장이 이재명 쪽에 정보를 많이 줬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경기도청에서 연락이 와서 대장동 사업은 아무 문제 없다는 서류를 만든 것도 도왔습니다. 심적 부담이 컸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대선 출마를 위해 운영한 열린 캠프에서 낸 대장동 개발사업 Q&A 자료집입니다. 이걸 만드는데 김문기 씨가 주역이었던 모양입니다.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고 대장동 게이트가 아닌 국민의힘 게이트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뭐 죽을 만한 일은 아닌데 사람이 너무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이와 같은 그런 공세에 대한 부분들을 뭐 증거로서는 이제 맞설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측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놈들이 거짓말쟁이입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몰고 가는 모양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의 최측근들은 유동규 씨 등 대장동 일당 장영학 회계사라든지 남욱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정민영 여러분들 팀장이라든지 일당의 진술을 흔들어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판사가 뭐 제정신을 바로 박힌 판사 같으면 들어보면 어놈이 여러분들 거짓말하는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사건을 뭐 한두 번 정도 다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짓말쟁이로 세게 몰아가지고 무죄를 끌어내겠다 그런 생각이 강한 모양인데 아무튼 사건이 빠르게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될 건데 한번 두고 보시죠.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5월 30일 날 이 노태학과 박찬진 이번에 물러난 선관위의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지휘한 선거가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그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분석한 책이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해 1일부터 모두 5권의 도둑놈 시리즈 대한민국 공직선거해부 시리즈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그런 노력에 힘을 더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변에 많이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삶을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결국 개인이 나중에는 모든 것을 대부분을 다 책임지지 않습니까? 이제 국가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좋으면은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악화가 되더라도 국가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악화가 되더라도 결국은 오롯이 마지막에 이런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노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한국의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한국의 전편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국가가 시민들을 그렇게 보호하거나 그런 역사는 흔치 않지 않습니까? 예. 문정권 하에서도 보시다시피 권력을 쥐고 권력이 여름 제어될 거는 가능성이 별로 없고 하니까 소득 증가율보다도 두 배가 넘는 그런 세금 증가율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더 다듬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수탈 혹은 약탈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거를 그냥 놓치게 되면은 권력을 제어하는 그런 통제하는 그런 수단을 놓치게 되면은 그러면 뭐죠? 예, 의회를 장악하고 난 다음에 악법들을 통과시켜가지고 법의 이름으로 재산을 가져가는 그것처럼 여러분들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 그걸 이제 막아야 되겠죠. 예, 상황이 그렇게 뭐 그렇게 고의적이지 않은 상태에서도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은 야 이거 뭐 돈이라도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시장도 보니까 한국은 사흘이 멀다고 무슨 작전을 작전 세력에 개입해가지고 하한가를 치고 뭐 그러니까 한국 증권 시장이 별로 매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은 주주 친화적이기보다도 뭐 여전히 대주주 친화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공시제도에도 문제가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거죠. 한국의 주식시장이.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경제신문에서 지난 10년간 아시아 국가 전체의 여러분들 수익률 조사한 걸 보니까 꼴등에서 한 두세 번째 한국에 속해 있었거든요. 한국보다 훨씬 더 아시아 국가에서 수준이 떨어진 나라가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참 사람들이 참 한국 사람들이 똘똘한 거는 뭐 나라가 나를 못 지켜주게 되면은 내 스스로가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우리나라 돈이. 해외 금융자산이 천조 원입니다. 이거는 뭐 국민연금을 포함해 가지고 개미 투자자들 서학개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가지고 미국이라든지 이런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한 그 돈 액수가 금융자산 규모가 천조 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오는 이자 수익과 배당 수익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한번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는 그런 방송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쉽게 비교를 하면은 일본은 건물주고 우리는 착실한 그런 근로자다. 건물주는 자산에서 나오는 배당 수익이나 이자 수익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남는 무역 수지가 좀 적자가 되더라도 배당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커버를 하기 때문에 일본이 참 탄탄하다. 그런 내용을 한번 방송을 내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국의 해외 금융자산이 천조 정도 되네요. 오일머니를 갖고 있는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9위입니다. 그 이 투자 소득은 반도체 44%의 그 이 해외 금융자산에서 들어오는 그런 투자 과실 1년의 투자 과실이 반도체 수익의 44%에 달할 정도로 많이 커졌네요. 이건 아마 젊은 분들이 하는 그런 개미 투자자들 역할이 굉장히 클 걸로 저는 보는데 상품 무역에서 지난해는 20년 만에 가장 적은 흑자를 냈는데
그런데 해외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사상 최대 238억 달러를 기록한 덕분에 전체 경상 수지는 약 300억 달러 흑자를 낼 수 있었다.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작년 또는 미국의 주식시장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또에 해외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238억 달러라는 것은 상당히 놀랍네요. 우리 국민이 해외에 투자한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대외 금융자산이 2022년 말 기준으로 7,466억 달러, 1000조를 기록했다. 작년 우리나라 GDP의 절반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투자 수익이란 것은 운용을 잘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위력적이죠. 그거를 이제 젊은 분들은 국내 부동산도 아니고 또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면은 목돈이 들어가야 되고 또 부동산을 구입한다는 것은 종목 하나만 선택하는 거니까 위험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모든 투자 여러분들 금원의 핵심은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적립 투자, 적립 투자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분산 투자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구입한다는 것은 한 개 여러분들 아이템에 어마어마한 돈을 넣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변동을 하지만 그 한 개 투입될 때 그것을 10개 종목을 사놓게 되면은 오른 친구도 있고 내리는 친구도 있고 하니까 물론 모든 투자는 위험이 따르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네요. 한국은 2012년에 순대외 금융자산 순위가 133위에 거쳤는데 2021년 11위로 수직 상승했다. 그리고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개미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할 거 아닙니까? 한국의 국민연금이 정치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독립적이어가지고 캐나다 연금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투자 수익률을 1%나 2% 정도만 올리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거죠. 몇백조가 되니까. 돈을 잘 굴려야 되는 거죠. 세계 순대외 금융자산 홍콩이 4위네요. 부자가 많다는 이야기네요. 중국이 3위고 일본이 1위고 그다음에 한국이 9위네요. 아주 고무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의 국외 투자 통계팀 관계자 한 사람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저금리가 오래 지속되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고수익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기 불황과 저금리가 일본에서 본격화되면서 2000년대 들어서 일본에서 와다나베 부인들이 등장해서 해외 투자를 늘린 것처럼 한국에도 김 과장과 이 부장들이 해외 투자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을 분석하는 그런 뭐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좀 풍부하고 하면은 미국 주식시장 같은 데서는 뭐 작전 같은 게 없으니까 좀 긴 안목을 보게 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그리고 상당히 주주 친화적인 문화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보니까 오늘 올 들어서 1월에 4월 상품 수출입에 따른 수지는 약 93억 달러 적자, 여행 수지도 84억 달러 적자, 그런데 배당과 이자로 벌어들인 투자 소득이 나홀로 13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아주 참 오래간만에 상큼한 이야기인데 그 밑에 이제 이 독자들 의견을 보니까 신볼레님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나서 본인 소회를 미국 기업에 투자해 보니까 나를 위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나를 위한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주 친화적이지 않습니까? 기업의 주인은 주인이 주주다. 한전처럼 저렇게 무자비하게 문정권에서 뭐죠? 한전 돈을 그냥 약탈하듯이 한전 공대란 걸 만들어가지고 그건 어떻게 한국의 주주들은 참 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완전히 한 배임과 같은 것 같은데 상장된 회사에 돈을 여름 끌어다가 공대에 왜 투입합니까? 수익률이 없는 공대에. 미국은 뭐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자본주의 종주국답게 철두철미하게 기업은 주주의 것이다. 그게 통용되지 않습니까? 배당이 좀 후하죠. 배당이 후하고 뭐 정보를 내부 정보를 이용해가 그 사회도 뭐 사람 사는 사회니까 그런 일이 있겠지만 걸리면 뭐죠? 엄벌 치하니까 비교적 투명하죠. 아무튼 아주 뭐 대외 순금융자산이 거정된다는 건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국정원의 인사 문제 때문에 아주 뭐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1급 국정원 1급에 대한 그런 인사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사인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중지시킬 정도니까 상당히 중대한 사안인 거죠. 윤 대통령이 1급에 대한 인사안에 대해서 재가를 하고 그 이후에 무은선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정보가 제공이 됐겠죠. 그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조금 있으면은 대통령이 일단 재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안 대로 그냥 그렇게 인사가 그냥 진행이 될 건데 그걸 멈출 정도니까 뭔가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는 거죠. 그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 보니까 오늘 동아일보의 일면에 김규현에게 경고, 윤석열 대통령 진상조사 뒤에 교체 검토, 국정원장입니다. 뭐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일단 재가를 한 그런 인사안이 중지가 되고 그다음에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보통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조직 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 대충 어떤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아마 추측은 할 수가 있죠. 이분을 보니까 외교 관료 출신이네요. 1953년생 경력이 독특하네요. 서울대학교 치의학 학사를 하고 외무고시를 해가지고 외교부 제1차관, 대통령 비서실 안보, 외교안보 수석, 국가안보실 1차장, 2차장을 다 역임한 걸로 그렇게 제가 확인했는데, 어떤 그러니까 조직 생리를 상당히 잘 아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인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자리는 한정돼 있고 일단 인사안이 발표가 되게 되면은 인사에서 이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투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사안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게 마련이죠. 자리가 항상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높은 자리고 귀한 자리일수록 인사안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인사 주체들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주로 활용하는 것이 투서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언론을 동원해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언론 이야기를 다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언론들이 그 김규현 원장을 흔들기 위해 가지고 이용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2024년 총선이 다가옵니다만은 총선 때 이렇게 보면은
그 대개 공천 관련해서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많고 공천을 지어야 될 사람 한 사람이고 하니까 그 공천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주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걸 뭐 공천이 발표가 되면은 뭐 개인적인 그런 뭐 비리나 이런 것을 없는 것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흔들고 하는 것이 그게 그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김규현 씨에 대한 언론들이 다 공격하는 걸 보면서도 저게 혹시 그런 일환이 아닌가. 그게 이제 한 가지 시나리오고 다른 한 가지 시나리오는 이분이 국정원 1차장 2차장을 했으면 국정원의 내부의 작동 원리라든지 이런 걸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실패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장 톱이 되면은 그 주변에 사람들이 확 붙지 않습니까? 톱이 자기가 의지하는 의도대로 움직일수록 그렇게 측근들이 원래 측근들이 있지만 수완이 뛰어난 그런 만들어진 측근들이 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만들어진 측근들은 수단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완전히 뭡니까? 허수아비처럼 윗사람을 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가 되면은 각별히 주의하고 경계하지 않으면은 주변의 간신배 같은 인간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라드는 거죠. 그 지금 이제 이번에 보도 내용이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면은 그 김규원 국정원장 주변에 최측근이라 불리는 A씨라고 이렇게 통용되는 양반이 인사를 다 했다. 자기 친소관계에 따라 사람들 다 심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마 대통령실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좀 의심하고 있던 차에 그걸 그냥 1급 인사안이 그냥 예 그냥 발표가 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스탑시킨 것 같거든요. 예. 김규원 씨의 인상을 보면 외교부 관리들이 조금은 제가 볼 땐 점잖하게 보이는데 참 예. 어쨌든 조직장으로서 국정원은 좀 야멸차고 이래야 되는데 예. 윤 대통령이 국정원 수장을 임명하시는데 너무 얌전한 사람을 임명한 게 아닌가. 예. 윤 대통령은 1급 인사 재가를 철회했고 예. A씨의 과도한 인사 개입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예. 측근들이 그냥 예. 그냥 이게 A씨의 인사 전횡 의혹이 불거지는 등 국정원 내부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면담 신청을 한 김구현 국정원 원장에게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규원 원장이 사퇴 책임을 져야 된다. 김규현 원장이냐. 김규현 원장이 사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건은 뭐 책임질 만한 사안이네요. 그냥. 그 뭐 그러니까 이게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측근에 놀아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정상적인 그런 인사안이 발표가 됐는데 그거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김규현 원장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시나리오 1하고 시나리오 2가 있는데 언론 보도를 이렇게 보면은 뭐 후자 쪽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겠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그걸 중지시킬 정도가 되면 어떤 톱이 되면은 별 사람들이 다 옆에 예, 붙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그냥 당하죠. 예. 자, 여러분 오늘 광고 하나 하고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5월 30일에 선을 보인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예.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안 됐을 때 있었던 이번에 물러난 박찬진과 현재 버티고 있는 노태학의 공동작품이죠. 얼마나 사전투표를 손을 댔는지를 낱낱이 분석한 책이 도둑놈들 5권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확산시켜서 대한민국에서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고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나온 나머지 네 군도 여러분께 응원을 해 주시면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시사 문제가 항상 소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시사 문제를 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읽었던 책들 그리고 신간들 이런 걸 두루두루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원래 독서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책을 많이 쓴 작가이기 때문에 이제 좀 긴 시각을 갖고 책 읽기 코너를 하루에도 한 편 두 편 정도 넣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제 그걸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사기꾼들이 참 덕실덕실하는 그런 세상인데 참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은 지도자들이 참 좀 똘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예. 지도자들이 좀 참 잘했으면 좋겠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지가 좀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 미국의 영국의 아주 그 걸출한 역사학자이자 문필가인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책을 못 쓸 겁니다. 폴 존슨. 폴 존슨이 폴 존슨 하게 되면은 모던 타임스나 기독교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 걸출한 그런 문필가입니다. 예. 이분이 참 여러분들 인물은 인물인 것이 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당대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예. 정치인뿐만 아니고 유명인들을 그 사람들을 다 총집대성 해가지고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이렇게 짧게 그 양반에 대한 그런 인상을 정리한 가벼운 그런 수필집 같은 것이 여기 지금 소개되어 있는 위대하거나 사기꾼이거나 이런 책입니다. 오래된 책이지만 기억에 항상 남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 존슨입니다. 영국의 아주 저명한 언론인이자 가장 대중적인 보수주의 역사학자. 젊은 날에는 이제 좌파 운동을 좀 했던 사람이고 여기 이제 밑에 나오는 책들은 정말 금자탑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정말 잘 쓴 책들입니다. 모던 타임스, 기독교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 지식인의 두 얼굴 이런 책들도 참 잘 쓴 그런 책들이죠. 이렇게 읽기 좀 편하게 뭐 예를 들면 맨 첫 번째 소개되는 인물이 그 독일의 전후에 전후 부흥을 주도했던 콘라트 아데나워 히틀러 치하에서 쾰른 시장이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 서독을 방문했을 때 차관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아데나워 아마 총리가 집권하고 있었을 겁니다. 콘라드 아데나워 예. 이렇게 해서 길지 않은 글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 폴 존슨의 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양반의 예리한 관찰을 통해서 한 인물에 대한 핵심을 그냥 딱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전달하는데 교훈이 참 많습니다. 예. 이제부터 나는 작가로서 편집인으로서 역사가로서 방송인으로서 강연자로 살아온 6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만난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려고 한다. 그게 사족 같은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사족 같은 게 전혀 없고 그냥 그 인물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글로 정리하고 또 필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이제 일반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이 지금 여러분의 말씀드린 위대하거나 사기꾼이거나 하는데 인물들이 수십 명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그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친숙하고 잘 알려진 마가렛 대처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레트 대처. 아주 걸출한 20세기를 대표하는 그런 보수주의 정치가 이렇게 하면은 될 수 있는 인물이 두 명이죠.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하고 그다음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입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데 물론 준비된 인물이 영웅이 되죠. 1979년도에 전후에 이런 복지국가로 강행했던 그런 영국이 1978년 79년 정도 되면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때 여러분들 미국을 재건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마가렛 대처였습니다. 이 나와 같은 해에 옥스포드에 입학했는데 당시 대처는 소멀빈 칼리지에서도 똑똑하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여학생이었다. 내가 다니던 모델린 칼리지에서는 소문이 나빴던 보수주의 클럽 사람들과 어울렸다. 273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폴 존슨 작가는 젊은 날 좌익운동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전향해가지고 우파 농객으로 이제 입신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품성은 잘 바뀌지가 않죠. 짧은 문장이지만 옥스포드에 다닐 때 똑똑하고 부지런한 여학생이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품성, 특성은 세월을 넘어서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죠. 사람이 안 바뀝니다. 젊은 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도 여러 인물을 다루는 평전을 이렇게 써보게 되면 젊은 날을 상당히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이 젊은 날의 어떤 인간의 특성이나 구조 같은 경우는 노년까지 상당히 안 바뀝니다. 털을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마가렛 대처를 좋아하고 존경했다.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 거죠. 폴 존슨이. 1940년에 처칠이 그랬듯이 말이다. 마가렛 대처 역시 이 나라의 구원자가 되리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나라를 구했다. 대한민국의 구원자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내보내는 겁니다. 시사 문제는 너무나 소란스럽고 너무나 단기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루지만 좀 보시는 분들이 적더라도 참 역사 속에서 세월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을 다룬 내용을 함께 좀 내보내는 게 좋겠다.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것도 우리를, 우리나라를 좀 구해 주라는 거죠. 대처의 문제는 항상 심각했다는 것이다. 이것도 안 바뀝니다. 평생.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뭐 제가 해석하기로는 영어 표현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나치게 진지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연설이 아니라 강의를 하려 들었고 거의 모든 단어를 강조하느라 말이 처졌다. 하지만 그는 타고난 학생이었다. 잘 배우고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절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었거니와 똑똑했다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일 뿐더라. 때로는 과방에서 작은 공책을 꺼내 메모까지 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메모를 해서 잡다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가렛 대처는 어린 시절부터 자파상을 하는 부모로부터 자립자존이라는 아주 건강한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무장하고 거기서 뭡니까 잘 배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임 기간 동안에 걸출한 그런 업적을 남기는 겁니다. 절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똑똑했다는 겁니다. 스마트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스마트한 부분이라는 것은 부분이고 그 스마트한 부분은 장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여러분들 그 스마트한 장식을 걸 수가 있는 기둥 같은 것이 있어야 그게 여러분 신념이고 그 양반의 인생관이고
가치가 아니고 선악가 아니고 세계가 아닌 거죠. 그 부분을 폴 존슨은 언급 안 했지만 저는 대체가 진지했고 항상 배움에 열심이었고 항상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배워서 자기화하는 데 뛰어난 학생이었다. 이렇게 폴 존슨의 평가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한 번은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다. 정부는 수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합니다. 하지만 세 가지 일은 반드시 정부가 해야 됩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는 대외 방어, 안보, 내부 질서, 정직한 통화 운용입니다. 정부는 바로 세 가지의 관심과 에너지와 자원의 대부분을 써야 됩니다. 물론 현실에서 정부는 많은 일을 합니다만은 정부가 다른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세 가지 필수 과제는 그만큼 소홀해질 것입니다. 세 가지가 전부 타격을 받겠지만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은 통화 가치의 하락,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폴 존슨이 마가렛 대처와 이런 놔두는 대화 중에 한 대목인데 이런 견해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 폴 존슨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마가렛 대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란 것이 치안과 안보를 유지하고 내부의 규율을 정립하고 정직한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가장 기초다. 이거를 이런 뭐 보수주의 철학의 기본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돈 풀어가 나라를 살리겠다. 임금 주도 성장, 이렇게 정신 나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폴 존슨이 참 대단한 역사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좌파들이 많은데 이 폴 존슨은 진짜 얘가 반듯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처 초기에 우리가 나눈 또 다른 대화를 소개하면 이렇다. 훌륭한 지도자를 가늠하는데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단순성. 더도 말고 딱 두세 가지의 크고 단순한 계획을 혼신을 다해 밀고 가야 됩니다. 둘째는 의지. 네 가지 중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앞서 말한 계획을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 계획들이 올바르다면 총리께서는 총리의 큰 계획들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용기, 특히 그 계획들을 가로막는 저항이 물밀듯이 밀려올지라도 꺾이지 않는 용기입니다. 넷째는 대중에게 총리의 계획을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마가렛 대처가 당신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것에서는 다 로널드 레이건의 필적할 수준이었는데 마지막 부분 대중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득하는 부분은 레이건에 당해낼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단순해야 되는 거죠. 국정 어젠다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어디에 주어져야 하는 것이 명쾌해야 되고 자기도 알고 국민들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종류의 저항이나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지도자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서 정립될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폴 존슨이 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지도자의 의지란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치하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의지가 없다는 건 뭐냐?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 문제가 상당 기간 동안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고 너무나 위험한 일인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자기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사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위험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은 의지가 없는 겁니다. 네 가지 중 가장 중요한 특징이 단순하게 뭡니까? 국정의 어젠다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대를 만나는 아이디어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고 빅토르 위고가 남긴 검언에 나오는 이야기다. 마가렛 대처야말로 시대를 만난 지도자였다. 280쪽에 나오네. 사람도 그렇지만 지도자도 시대를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좋은 시대를 만나야 되는데 시대의 조우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참 좋은 시대를 만났는데 국가적인 영웅이 되고 예, 참 역사적 영웅이 될 수 있는 좋은 시대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예, 본인이 전쟁을 치러 승리해야 될 적이 너무나 거대한 악이라는 겁니다. 그냥 사악함도 크기가 작은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악과 여러분들 조우를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영국병이라는 엄청난 여러분들 그런 악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렛 대처가 빛이 난 겁니다. 그런 시대에 큰 그런 기회를 잡는다는 것도 한 인물의 일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충분히 그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악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자기 이름을 영원히 남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 민족과 국가를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끔 제가 이런 지금 읽고 있거나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서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도자나 시민들에게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훌륭한 지도자라는 이야기를 그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수만 가지 해야 될 일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자기가 공략해야 될 그런 관역과 목표를 단순하게 정리하고 그거를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질 때 그때 이런 데 사업가도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고 개인도 자기 일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만 지도자와 차이는 예, 다루는 대상이 국가적 사안이냐 개인적 사안이냐 그것만 차이가 있겠죠. 폴 존슨의 아주 예리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자 여러분 시사 문제만 보시다가 이렇게 머리를 좀 청명하게 하는 그런 책 읽기 시간도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선거가 엉망진창이었지 않습니까? 그 선거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가를 다룬 책이 도둑놈들 4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가 어떻게 엉망진창이었나 이게 5월 30일에 선을 보인 도둑놈들 5권 2020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입니다. 여러분께서 선거를 바로 세우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그런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사람 이제 한평생을 살면서 이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학창시절부터 시작해서 뭐 중년, 장년, 노년을 이렇게 예, 겪으면서 한평생을 참 잘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인물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러분의 소개할 인물은 폴 존슨이 자신이 만났던 굉장히 인상적인 인물들을 정리한 책에 나오는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 예. 인생의 마지막까지 타오르듯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인물.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리차드 닉슨의 이야기지만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노년을 맞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가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기준과 어떤 잣대를 제공하는데 손색이 없는 인물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바로 리차드 닉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도청 사건.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불명예스럽게 여러분들 물러난 거죠.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거쳐가지고 부통령을 거쳐서 예, 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을 방문했고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인상을 굉장히 좋게 그렇게 기록에 남긴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은 나이 차 엄청난 격차가 났죠. 그 당시에 리차드 닉슨인데 워터게이트 사건의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다 털고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 젊은 날부터 준비된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이 닉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은 물러나고 나면은 대부분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구술로 된 자서전을 발간하고 그냥 마무리를 하는데 리차드 닉슨은 자신이 만났던 많은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지도자리란 책도 쓰고 그 다음 여러 권의 책을 쓰고 인생을 잘 정리하고 그렇게 간 인물 가운데 하나인 거죠. 이제 그 리차드 닉슨이 담긴 책이 위대하거나 사기꾼이거나 이 책에 미국 영국의 저명한 문필가이자 방송인이자 역사학자인 그런 폴 존슨의 명저서입니다. 아주 걸출한 그런 문필력을 갖고 있는 오늘 소개할 인물은 리차드 닉슨입니다. 리차드 닉슨 1972년 1969년부터 시작해서 부통령을 두 번이나 했네요. 미국의 제36대 부통령을 아이젠하워 밑에서도 했네요. 아이젠하워가 두 번 했으니까 리차드 닉슨 전임자가 존슨 대통령이었네요. 캘리포니아에 이제 아마 대통령 기념관이 있을 겁니다. 82세에 돌아가셨네. 1994년도에. 아주 짧습니다. 폴 존슨이 닉슨에 대한 내용은. 그래서 그 전문을 다 소개하겠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한 강제 사퇴 이후에도 리차드 닉슨은 바쁜 삶을 살았다. 그 자신이 출세 가드로 명명한 뉴욕에서 주로 지냈다. 아주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집필 작업을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했다. 미국 내 정치와 관련한 그의 지식은 언제나 세밀하면서도 전방위적이었다. 208쪽인데 닉슨만큼 여러분들 방대한 저술을 남긴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 이기지 않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좀 불명예스럽게 물러났지만 다 그 털고 예, 재기에 성공한 인물이죠. 그래서 나는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담내로 그에게 역사를 가르쳐주었다. 내가 쓴 모든 타임스를 높게 평가했고 편지도 자주 보냈다. 현관에 걸어놓으라면서 크리스마스 꽃장식을 해마다 보내주기도 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듯 지식을 갈망하는 일을 나는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런 자기 얘기를 하기보다 배우기를 훨씬 더 좋아했다. 직업 정치인들 특유의 자아집창이 거기에는 거의 없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게 이 책을 읽은 지가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는 거 있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새로운 지식을 갈망하는 리차드 닉슨 같은 인물을 본인이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의욕도 없어지게 되고 의욕은 물욕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식에 대한 이런 갈망 같은 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항상 과거에 자기가 뭘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 얘기를 하기보다도 배우기를 훨씬 더 좋아했다. 직업 정치인들이 쉽게 가지게 되는 특유한 자아집착이 그에게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나이를 먹어가면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인간적 특성인 거죠. 나이가 드신 한 분을 만났더만은 자식들에게 여러분들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 이야기를 계속하는 사람들 만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신다. 옛날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를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는 다 흘러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리차드 닉슨의 삶을 한 번 더 조망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듯이 지식을 이토록 갈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뭐죠? 지적인 능력을 갈고 닦으면서 시대의 흐름을 계속해서 쫓아간 사람들이 닉슨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고 옛날에 이런 거 일체 이야기 안 했다는 겁니다. 그에게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고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가 웨스트민스터에 위치한 조나단 에이트킨의 집에서 열린 보수주의자 모임에 참석했던 날이었다. 당시 그는 여든이 넘은 나이였다. 모스크바에 가서 분개가 진행 중인 소련 정권의 유력 인사들을 두루 만나는 등 워킹 할리데이를 보내고 막 돌아오는 길이었다. 메모 없이 그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당시 소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누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내는 그의 놀라운 통찰력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런 뇌라는 것은 가소성이 특징이지 않습니까? 뇌는 여러분들 그 시냅스, 신경회로망이 사용하지 않으면 금시에 퇴색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사용하게 되면 뇌의 특정 부위가 시냅스가 노년에도 계속 확장이 되는 겁니다. 메모 없이 그 소련 사람들의 이름을 들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계속 연마했다는 거죠. 아마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만 지쳐 떨어졌을 것이다. 그런 다음 닉슨은 40분 동안 우리들의 질문에 답했고 우리를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그 예리한 통찰력을 지니고 지칠 줄 모르는 노인의 대가적 모습이었다. 3주 후에 그런 세상을 떠났다. 이 대목이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는 거 있죠. 제 자신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사람은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자유롭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청년기에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중장년기에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항상 자기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훌륭한 삶인가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선택 가능한 폭을 넓혀주는 것이 바로 리차드 닉슨의 말년에 관한 폴 존슨의 회상인 거죠. 마지막까지 지적인 열정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자아에 대한 집착이 없어. 자아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 좀 유식하게 이야기했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옛날에 뭐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내가 뭘 했다 이야기죠. 아주 여러분들 닉슨과 친분이 깊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두 쪽입니다. 다른 사족 일체 없이 이게 리차드 닉슨 편에 나오는 폴 존슨의 이야기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뭐 사람이 살면서 엎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워터게이트 사건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 그러나 워터게이트 사건에 개입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운에 여러분들 좌절하지 않고 삶은 계속되니까 삶은 계속되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삶이 계속되니까 닉슨이 그 권좌에서 여러분들 끌려나다시피 이렇게 물러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전 인생을 아주 그 어떤 역대 미국 대통령보다도 지적으로 왕성하고
지칠 줄 모르고 그렇게 전진했던 인물이다. 자, 이렇게 이러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닉슨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이렇게 닉슨과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 남겨진 기록 자체가 그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드리면은 이게 여러분 2020년도 4.15 총선 무슨 짓들을 했는지를 여러분 다 분석한 4월 초순에 나온 도둑놈들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박찬진과 노태학이 이끌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선거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여러분들 파악한 책입니다. 선거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자유와 재산과 미래를 지키는 겁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짐승과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면 여러분께서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석한 책은 한 권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유튜브 방송은 그냥 하고 나면 흘러가지만 이거는 스톡이 돼가지고 서가에 꽂혀서 그들이 사법적 단죄를 받든 안 받든 간에 영원히 그들이 범한 범죄를 정언할 것으로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우리 미래를 지킵시다. 나라를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